예, 안녕하세요. 성균관 스캔들에서 가랑 이선준 역을 맡은 박유천입니다. 반갑습니다. 왕후 장상의 신은 따로 있다. 왼손 멀지 신하상도 이선준. 이보시오 시관, 여기 과장을 더럽히는 자가 있어. 어제 무슨 일 있었어? 남색은 그런 질문들 많이 받긴 받았었는데, 그러니까 굳이 특별하게 내가 꼭 사극을 하고 싶다라는 그 이전에 좀 약간 이제 연기에 이제 처음 입문하는 거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좀 약간 좀 많이 고민도 됐었고 좀 많이 갈등도 됐었고 또 그리고 이제 와서 하는 얘기지만. 굉장히 많은 주위에 많은 분들이 혹은 뭐 제 주위에 있는 분들이라든지 뭐 아니면 저희 소속사에 뭐 아시는 지인분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과연 얘가 윤찬이가 그걸 소화를 할까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좀 부담감도 굉장히 있었고 특히 사극을 하게 되고 더 그런 이제 부담감들이 많이 커지고 그런 주변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리고 도와주기 친구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한 수승 심지어는 약간 벗이 아닌가 저희 회사 그 대표님께서 그 이런 연락이 왔어요. 연락이 와서 그 당시 아마 저만 캐스팅이 돼 있었을 텐데 초반에 이선준이란 역할을 과연 내가 소화를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.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래서 왜요? 무슨 일 있어요? 되게 물어봤죠? 물어보니까 혹시나 정말 네가 불가능할 것 같으면 벽을 바꿔보는 건 어떻니? 좀 너무 너한테 아직 무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말씀해 주셨거든요. 그래서 제가 죽어도 하겠다고 저 진짜 이선준 하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고 이제 그렇게 결정이 마지막으로 이제 파이널로 이제 픽스가 났는데 그쵸? 그러니까 사극을 골랐다기보다는 그 이선준 캐릭터에 아마 제가 빠져서 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. 네. 아 근데 그때는 그러니까 초반에 이제 이선준이란 캐릭터를 잡아가는 단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너무 딱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를 또 위로해 주시고 좀 도닥여 주신 건데 그런 캐릭터를 잡기 위해서 저와 여기 과일들 네가 그렇게 연기하는 게 100% 맞는 거고 나도 너를 그렇게 끌어올렸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저이기 때문에 혹시나 그런 말들이 나도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지나쳐버려라 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아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되게 그러니까 빠져가지고 그럴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는 그러니까 초반 촬영이었고 그리고 첫 제가 드라마이기도 하니까 그럴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. 대본 보고 약간 좀 그쵸 스태프분들하고 어울리고 그런 시간을 또 많이 좀 가졌지. 그 제가 워낙 그 연기에 대한 그런 지식도 없고 하니까 아주 기초적인 단계 있죠. 정말 예를 들어서 정말 끊어읽기 그러니까 그런 거부터 시작을 했어요. 끊어읽기 그런 것부터 시작을 하다가 이제 카메라 앵글 그런 거 배우고. 그 다음에 이제 대본으로 넘어갔는데 대본 연기 연습을 받기 전에 그냥 선생님 앞에서 대본만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는 거예요. 다른 사람 대사까지 해가지고 그냥 몇 번을 그냥 계속 몇 번 이렇게 반복해서 그냥 읽은 거를 좀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렇게 계속 읽고 나니까 좀 자연스러워지고 읽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워지고 자연스러워지다 보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연기를 좀 배우기 시작했는데 특별하게 조언이라기보다는 흥분한 출사가 불가하다며 그 과장에 결코 서지 않겠다 했습니다. 공원에 가서
무슨 삼청동 쪽에 공원이 있어요. 공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공원에 들어가니까 공원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들어가서 사람 없는데 이렇게 찾아가지고 그냥 돌이에 앉아가지고 그렇게 수업도 하고 거기서 소리도 질러보고 그런 것도 했었고 수업 받다가 너무 제가 또 안 되니까 제가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제가 제 자신한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수업 끝나고 김광 선배님이랑 선생님이랑 또 이렇게 같이 소주도 한잔하러 가면서 그런 얘기도 나누고 캐릭터 때문에도 더 아파봐야 된다니까 더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그랬죠. 한 일주일에서 보름 정도를 썼던 것 같아요. 정말 내용이 없거든요. 내용이 없는데 예를 들어 그런 거예요. 예를 들어 어떻게 썼냐면은 그러니까 막 내가 오늘 하루를 몸을 어땠고 이런 느낌으로 쓴 게 아니라 몇 줄을 적어도 과연 이선준이 어떻게 적었을까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. 그래서 한 그러니까 한 세 줄을 적어도 정말 딱딱하게 뭐 오늘 그러니까 말을 제가 오늘 뭐 먹었어 뭐 이런 그렇게 쓰지는 않았지만 그 느낌을 그 이선준이 어떻게 어떤 생각으로 어떤 면으로 바라봐서 뭐 밥을 한 끼 먹었는데 그 밥 먹는 걸 어떻게 쓸 거냐라는 그런 좀 초점을 맞추고 쓰려고 했었어요. 하다가 잘 안 되더라고요. 물론 캐릭터이기도 했지만 평소 행동 자체에서 약간 남을 생각하는데 남을 생각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 좀 다르죠 저랑은.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느껴서 아 여기서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저는 약간 그러니까 좀 좋은 일을 이렇게 도와줘야겠다 하면은 머릿수 이렇게 바로 도와주는 타입이긴 한데 이선주는 그걸 좀 이렇게 머리가 좋으니까 워낙 좋으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꼭 혼자 있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시간을 들여가면서 이렇게 자기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혹은 자기가 먼저 이렇게 그 사람들의 사람이 되려 하는 그런 방법들이 좀 다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저는 좀 직설적인 것 같고 이선주는 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건 좋은 부분을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를 뭐 화가 났다든지 뭐 예를 들어서 막 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저한테 이걸 감정을 표출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오히려 노론이십니까? 좀 직설적인 것 같고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지침하겠습니다. 좀 이렇게 삭히는 것 같고 약간 그런 것도 좀 다르고 그런 것 같아요. 멜로가 좀 힘들었어요. 그러니까 민영 씨랑 좀 친해지고 안 친해지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이선준 캐릭터 자체만 봤을 때 그렇게 해맑게 웃고 그러니까 막 편안하게 하고 그 자체가 저는 제 자신이 좀 약간 거부감이 있었거든요. 그래가지고 나중에 좀 풀어지긴 했었는데 그 귀뚜라미 그 찍을 때 감독님께서 이렇게 말이요? 감독님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야 우천아 너는 어떻게 웃냐 이러는 거예요. 이선준은 어떻게 웃냐 물어보시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활짝 소리내면서 웃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. 그때 촬영 그때까지도 내가 저도 한참을 생각하고 어떻게 웃어야지 하다가 뭐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왔는데 그런 그러니까 편안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이 저한테 좀 약간 좀 거부감이 좀 초반에 좀 있었던 것 같아요. 편안하게 웃고 편안한 눈빛으로 보고 편안하게 있고 한번 들어가 보시오.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자연스러운 것들이 오히려 이선준한테는 좀 거부감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오히려 편했던 건 좀 경직돼 있고 반듯하고 좀